기쁨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슬픔은 슬픔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기쁘면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슬프면 매사에 슬퍼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별일 아닌 것에 감사하고 별일 아닌 것에 감동하고 별일 아닌 것에 즐거워하고 별일 아닌 것에 행복하면 나는 기쁨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와, 이 무더운 여름. 자외선에, 습도에, 그 다음에 식중독에, 이런 것들이 많은 계절인데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음식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외선, 땀띠가 많이 난다 이럴 때는 알로에 생즙을 갈아서 그 부위에 발라주시거나, 또 배탈이 많이 났어요 그럴 때는 또 매실차를 좀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위를 먹었어요 이럴 때는 오미자차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에 입맛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명숙이의 맛집 천하를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입맛을 돋궈드리려고 저는 오늘 목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목동에서는 또 어떤 멋진 데이트와 또 멋진 맛을 소개해드릴지, 그럼 지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길 따라 밤길 갑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장애인 IT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창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 이게 마스크 때문에 엄청 젊은 청년 같으세요. 가리스네도 불구하고. 네. 아, 이게 젊으신 분이 우리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요즘 네. 덥다 덥다 그냥 입에서 저절로 이 덥다 덥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우리 회장님은 이게 어떻게 더위를 좀 이기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우, 정말 요즘 많이 덥죠. 사실 요즘 그 장마에 이어서 이렇게 폭염이 와서 날씨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는 요 더운 여름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이게 또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더워도 맛있는 걸 먹고, 추워도 맛있는 걸 네. 먹고, 날이 좋든 날이 좋지 않든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먹는 건 항상 즐거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 네. 회장님이 네. 맛집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목동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약물 골 뻔했어요, 목동. 아이고, 썰렁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목동에 어떤 맛집이 있어서 또 이렇게. 아, 목동 최근에 핫하죠. 이곳에 칼국수집으로 유명한 집을 오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곳 칼국수집 어떤 맛에 또 매료가 되셨어요? 이 대전에 사실 칼국수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예. 예. 이곳 칼국수집은 예. 그 속풀이 예. 속풀, 우리 술을 마시고 나서 속풀이 해장국을 먹잖아요. 네. 근데 이곳 칼국수는 워낙 속풀이 해장국으로 유명할 정도로 칼국수가 맛있는 해장용. 걸로 소문나 있습니다. 예. 해장용만 되나요? 아, 그러면은 네. 오늘 제가 맛을 보면 뭐 해장용만 되는지 네. 아니면 다른 용도에도 맛있는지 네. 아, 맛을 보면 알겠죠. 네, 예. 네. 그러면 이 집만의 어떤 특별한 맛은 어디서 나오나?
그걸 또 좀 알고 먹어야 더 그렇죠. 맛있겠죠. 예. 예. 예,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 집 칼국수의 비결은 예. 아마도 신선한 예. 식재료를 바탕으로 우리 대표님의 예. 정성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얼큰한 칼국수보다 예. 순한 그 멸치 육수로 예, 우려낸 예. 그 순한 칼국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좋아하세요? 네. 아까 분명히 해장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 해장으로 유명한 칼국수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순한 맛을 좋아합니다. 아, 예. 순하시니까 우리 네. 회장님. 그럼 저도 순한 맛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사장님을 만나뵙고 그 맛의 비교를 조금 알아온 다음에 네네. 우리 회장님과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가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 뭐 가게가 이렇게 넓어요. 뭐 홀도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눈이 좀 많네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장님을 찾아 어디로 가야 되나? 주방이죠. 자, 주방으로 사장님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오, 주방도 엄청 커요. 그리고 되게 깨끗하고. 자, 혹시 여기 왠지 왠지 사장님의 포스가 느껴지는 분. 사장님 맞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주방이 아주 넓고 깨끗하고 네. 막 주방이니까 맛있는 냄새가 퍼져 나네요. 네네. 아, 저는 웬 네. 치즈를 이렇게 칼국수집에 웬 치즈를 이렇게 하시나 했더니 반죽이네요. 반죽이에요. 네. 오. 저희는 직접 저희가 뽑아서 12시간 숙성을 시키거든요. 오. 그래야만이 쫄깃하고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참 좋아요. 네. 아, 직접 네. 이제 네네. 반죽을 하셔서 숙성을 시키면 네. 이제 면발은 쫄깃하고. 불지도 않고. 네. 밀가루,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면도 중요한데. 네네. 칼국수가 면도 중요하지만 또 국물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육수는 어떤 육수를 내고 계세요? 육수는 저희가 황태하고 멸치하고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저희가 1시간 정도 우려내거든요. 그러면 매콤하고 얼큰한 그런 육수 맛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냥 육수 이야기만 들어도 왠지 그냥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네네. 맛.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칼국수도 네. 칼국수인데 칼국수만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두부두루치하고 수육이 있는데 네. 칼국수에는 그래도 수육이잖아요. 저희가 수육이 진짜 맛있거든요. 왜 맛있어요? 저희가 수육은 다섯 가지 한약재료와 각종 싱싱한 야채로 오랫동안 삶아서 우려내면 그 국물 때문에도 부드럽고 담백한 영양 만점의 수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육은 네. 돼지 냄새도 안 나고 네네. 쫄깃하고 부드럽고 네. 오. 네네. 한번 맛보고 싶네요. 네네네. 자, 그럼 오늘 저희들이 네네. 맛볼 네. 네. 음식은 뭐뭐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칼국수하고 네. 두부두루치기 수육이요. 그럼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맛보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특별한 맛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이 집의 칼국수와 수육, 두부두루치기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요 고기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수육하고요, 일단 원래 대전은 사실 칼국수 하면 빠지지 않는 짝꿍 두루치기와 수육. 근데 여기 수육은 일단은 다른 집과 좀 다른 거는 수육이 조금 색깔이 좀 진하네요. 네. 네. 색깔이 왜 진한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집 그 수육이 네. 제 입맛은 굉장히 맞는데 네. 동파육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삼겹살에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그 동파육 있죠? 음식이기보다도 또 보약 같은? 보양식 같은? 회장님이 좀 네. 미각이 좀 뛰어나신가 보다. 그냥 맛보시고만 아신 거잖아요. 사장님한테 네. 물어보신 거 아니죠? 네네네. 이 한약재가 들어간 게 맞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한약재가 들어간 수육을 이제 일단으로 맛을 봐야겠죠? 네. 네.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통 오시면 수육을 어떻게 드세요? 저는 수육을 먹을 때 순서가 있어요. 아, 순서요? 예. 맛있게 먹는 방법. 그럼 알려주세요. 이 수육이 보면 이거 촉촉하잖아요. 네네. 이건 아마 사장님의 노력이 아마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네. 수육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약 딱딱하고 네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 수육이 좀 촉촉하니까 네네. 일단은 먹고 싶을 정도로 구미를 당기는데 네네. 일단 고기 한 점을 네네. 딱 한 점, 하고 한 점. 상추에 네네. 딱 올려놓고요. 이 알싸한 맛을 내게 하는 저 마늘이 중요합니다. 이 마늘을 육종마늘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집 마늘이 네. 저는 알싸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네. 쌈장을 찍고 네, 네. 네. 마늘 딱 올리고, 네, 마늘 올리고. 그다음에 네. 우리 식감을 살리는 청양고추. 저 고추가 또 우리 맛을 돋구잖아요. 네. 고추 하나 또 같이. 그게 매우면 안 네. 되는데 네, 고추 올리고요. 그리고 네. 뭐니뭐니 해도 네. 돼지고기와 네, 새우젓은 찰떡궁합이다. 네. 그쵸? 네네네. 네. 새우젓을 좀 올리고 조금 올려서 네. 그리고 이제 싸서 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한번 먹어볼까요? 엄청난 특별한 맛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방법이. 예. 자, 맛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아. 이 딱 씹다가 들려오는 그 마늘의 그 알싸한 맛. 수육의 그 촉촉하고 그렇죠. 부드러운 맛. 그 다음에 마늘의 그 알싸한 맛. 네. 그 다음에 매콤한 맛. 새우젓이 또 한 번 뒤를 탁 치고 들어가네요.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 제가 그냥 일단 수육 하나만 자체로 먹어볼게요. 네. 한약재를 넣고 삶았다고 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떤 맛이 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끝이 예. 끝부분도 어떻게 삶으셨는데 어떻게 삶으셨길래 끝이 살짝 바삭하고요. 그 다음에 한약재를 넣어 삶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돼지 냄새. 네. 잡냄새. 전혀 잡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냥 본연의 맛을 그냥 즐기기 위해서는 그냥 저거 한 두 장, 세 장 막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장님. 네. 장애인. 네. 아이트 옆에. 사실은 제가 무슨 협회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IT협회는 사실 조금 생소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저희 대전시 장애인 IT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IT협회가 저희 협회 중앙인데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IT협회와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 IT협회 그리고 대전광역시 장애인 IT협회 이렇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요. 또 이제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소개하고요.
저희 그 한국 장애인 IT 협회가 지난 2001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정보 기술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또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대전광역시 장애인 IT 협회는 대전의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IT 교육 사업을 또 교육에 필요한 PC를 무료 보급하고 또 취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그런 협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장애인 단체 하면은 뭐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그 장애인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협회를 이루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애인 IT 협회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IT 교육, IT 기술을 교육하는 그렇게 돕는. 그런 협회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껏 취업한 장애인들이 좀 꽤 있나요? 있죠. 예.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이 IT 기술에 대한 격차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 장애인 IT 협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왔죠.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이제 IT 협회가 생긴 지는 그럼 얼마나 됐죠? 지금 2001년도에 생겼으니까요. 이제 20년이 좀 넘었죠. 생긴 지는 그래도 꽤 됐네요. 네. 20년 정도 됐으면 진짜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꽤 그렇죠, 많겠는데요? 그렇죠. 저희 그 대전시는 이번에 제가 3월 달에 협회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대전시에서도 역시 그동안 우리 그 중앙에서 해왔던 그대로 대전시에 있는 장애인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 위해서 IT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회장님이 젊은 회장님이라 좋네요. 왜냐하면 요만큼 할 일도 이만큼 해오실 것 같아. 막 일자리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막 엄청 많이 막 끌어오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게 열심히 끌어오시는 이제 오시려면 잘 드시고 또 힘을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자주 오시는 단골집이시니까 또 칼국수와 찰떡궁합. 또 대전에 또 두부두루치기. 그렇죠. 요걸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여기 두부두루치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두부가 그냥 큼지막한 것이 제가 좀 떠드릴게요. 네. 주로 오시면 이곳에서 뭐 많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두부두루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 오시면 1순위? 예. 네. 두부두루치기.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두부두루치기를 좀 잘 혹시 해서 드신 적도? 저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먹는 걸 좋아해요. 남이 해주는 거. 예. 자, 그럼 한번 두부두루치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뭐 냄새는 크게 무슨 향은 없네요. 저는 그러니까 매운내가 확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 매운내는 그게 확 올라오진 않아요. 오히려 뭔지 좀 고소한 향이 나네요. 너무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다 두부가. 두부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직접 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하는데 그 두부도 참 좋은 걸 쓰시네요. 되게 두부가 부드럽고 고소해요. 그리고 이 두부 안에 간이 또 잘 배어있죠? 배어있네요. 예. 이게 간이 배이는 게 아마 맛의 비결이지 않을까요? 두부가 이게 간이 안 배이면 겉돌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보통
이 양념이 그러니까 볶음 계통이나 두루치기의 양념들이 조금 많이 달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달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칼칼한 맛을 그대로 살려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양념을 사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달지 않다는 건. 저는 맛있어서 계속 먹겠습니다. 계속 드시고 계시네요. 이제 혼자 얘기할까요? 근데 원래 제가 말을 없이 그냥 제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두부 두루치기를. 네, 두부 두루치기 먹을 때는 저 숟가락으로 먹어야 맛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걸로 이렇게 떠먹는 게 맛있고. 네. 그냥 여기에 면을 또. 면. 그렇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저희는 이제 어차피 뒤에 또 칼국수를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예, 예. 이게 회장님 이렇게 활동하신 걸 봤더니 예. 업무 체결, 예. 협약, 업무 협약, 예. 예. 업무 예. 협약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예. 예. 뭐 탄소 제로인가? 예. 예. 그것도 있고 뭐 도시 재생 사업하고 예. 뭐 그림 뭐 에코 뭐 도시 그림 뭐 이런 그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는 네. 건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 대전시 장애인 IT 협회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그 목적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그 목적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제 수익을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장애인들과 취약계층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유관기관들과 지금 MOU를 업무 협약을 지금 맺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탄소제로는 정부의 2050 그 탄소 중립 탄소 제로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일전에 그 모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충전기 회사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판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곳에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한 장소에 무료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전기 충전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또 도시 재생 사업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나 모든 지자체들이 낙후된 그러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한 거리, 한 도시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도블록을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보도블록에 디자인을 입혀서 특색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벽체를 이 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벽체를 또 만들고 간판, 장애인분들이 같이? 네네. 같이. 근데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감사하게도 저희 IT협회하고 같이 일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뭔가 어떤 변화를 주고 또 좋은 일이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라고 좋은 뜻을 주셔서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 재생 사업 너무 멋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우리 장애우들과 그 기업체가 협약 맺어 가지고 도시 재생 지금 제가 제 눈앞에도 저 길 건너에도 저 벽에 그림들이 보여요. 네, 네. 저런 것들도 같이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축광석을 사용해요. 그래서 낮에는 저 길거리 보시는 거 저렇게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네. 밤에는 저기 야광빛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 특히 안전한 학교 등교길을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한다라고 그러면 안심하고 학교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업체가 저희와 같이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 IT협에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주는 게 좋은 거네요. 좋은 겁니다. 네. 많은 기업체들이 좀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또 자, 저희가 이제 메인을 또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칼국수? 네, 우리 또 회장님도 우리 뭐 회장으로 유명하다는 회장이 아니라 회장 회장으로 유명하다는 칼국수와 네. 또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순한맛 칼국수 이 집의 모든 칼국수를 오늘 또 맛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칼국수 주세요. 대전의 명품이 나왔습니다. 명품. 대전의 브랜드 칼국수. 와, 네. 칼국수. 이 칼국수가요. 봤더니 그러니까 육수가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촌 지역에서는 주로 뭐 닭이나 고기 육수 이런 걸 좀 쓰고 산간 지역은 이제 주로 멸치, 뭐 황태 이런 육수를 사용하고 뭐 해안 지역은 이제 바지락, 해물 종류로 육수를 해물 내고 종류. 예.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대전에서는 농촌, 산간, 해안 거를 다 맛볼 수 있다는 거. 이제 일단은 우리 회장님이 순한 맛. 네, 저는 네, 순한 맛. 네, 요즘에 이제 또 칼국수 집에 비빔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비빔. 저는 또 비빔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해장 칼국수. 해장 칼국수. 얼큰, 얼큰 칼국수. 칼국수. 예, 한번 그러면 예. 제가 비벼서 저를 조금만 덜어주시고요. 네. 저희 비빔을 제가 조금.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주로 회장님은 순한 맛을 주로 많이 드세요? 예. 저는 담백한 이 순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면이요. 직접 뽑으세요. 그건 알고 계셨죠? 네. 워낙 단골이시니까 웬만한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도 좀. 국물? 그렇죠. 칼국수는 네. 국물이죠. 그러니까 이 국물도 보면 어느 집은 국물이 이렇게 맑고 어느 집은 좀 걸쭉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걸쭉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 육수에다가 그냥 면을 삶았을 경우 그래서 좀 걸쭉하고 근데 면을 또 삶아서 따로 육수에다 이렇게 넣으면 그 국물이 좀 맑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 좀 대전 분들은 좀 걸쭉한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예.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순한 맛. 우리 회장님처럼 순한 맛. 어떠세요? 아우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멸치 육수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멸치 육수를 내서 음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을 또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수도 그러니까 칼국수는 이 두 가지가 다 잘 맞아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도 맛있어야 되고 육수도 맛있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 육수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아마도 이제 멸치육수로 낸 것 같아요. 네, 멸치하고 황태하고 채소들을 조금 넣어서 한 1시간 정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사실 멸치육수도 너무 오래 끓이면 그 씁쓸한 맛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중요해요. 야, 그렇군요. 예. 저는 이 집 하여튼 칼국수가 이 순한 맛, 이 맛이 저희 입에서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육수 맛을 집에 가서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이 맛이 안 나요. 멸치를 넣어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드셔야 돼요. 이 맛을 보고 싶으면 이곳을 와서 드셔야 돼요. 네. 면이, 그리고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성을 시켜요. 12시간. 면을 숙성을 시켜서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탱글탱글하죠. 그리고 오래 좀 시간이 지나 먹어도 면이 뿔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기도 전에 다 먹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저는 비빔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빔은 새콤한 여름이라 또 그 비빔이 왠지 시원한 느낌이 나요. 새콤.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네. 새콤하네요. 여름에 동시에 먹게 좋고. 나오면 하는 거 있죠. 찌찌뽕. 역시 여름에 먹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 종류보다 좀 비빔을 좋아해요. 냉면 같은 것도 물보단 비빔 냉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비빔을 잘못 먹으면 엄청 속상해요. 근데 전혀 오늘은 안 속상해요. 면이 면발이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야채가 들어가니까 아삭아삭하게 같이 씹히고 좋은 것 같아요. 면이 탱글탱글하니까 비빔이 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회장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IT 협회 요즘 사실 그러니까 무슨 교육 같은 걸 할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뭐 비장애인들은 뭐 비대면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장애인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면 교육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교육들이 이제 뭐 줌이나 이런 화상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비대면 교육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달 국내에 그 최고 수준의 한 기업과 저희가 그 보안 및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교육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는데 아마 우리 이제 장애인들에게는 비대면 교육으로 저희가 제공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이제 좀 더 우리 장애인들이 더 차별화된 전문적 기술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좀 제공하고 싶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그 협회의 KBT 평생교육원이라고 오프라인 그 교육원 교육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뷰티가 되게 4차 산업시대에 중요하잖아요. 뷰티 교육과 또 4차 산업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IT 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한 큰 기업과 저희가 MOU를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이 하는 일이 일반적인 그 IT 교육과 좀 약간 차별화된 그 전문 교육이에요. 예컨대 포렌식이라든지 랜섬웨어 기술들을 갖다 교육하는 건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특화되고 특별한 것을 배워서 사회에 이렇게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야 다 예. 우리 장애인 분들도 예. 바라고는 계실 텐데 사실 IT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할 네. 수가 있고 네.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 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등급을 뭐 중증장애인, 뭐 경증장애인 이렇게 구분 지어졌는데 요즘은 뭐 심한 장애가 좀 심하다, 덜 심하다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는 좀 교육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경증 장애인들이 우리 대전시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럼 교육 네. 받고 싶어요. 예. 받고 싶은데 네. 어디다 신청을 해야 돼요? 교육 신청은 우리 저희 대전시 장애인 IT협회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협회를 좀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블로그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블로그 완성되기 전에는 혹시 이제 전화번호가 042-252-2700. 2700. 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교육을 접수받아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0 042-252-2700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해장을 좀 한번 그럴까요? 예. 해장. 예, 저는 이 동네에 소문난 해장 칼국수. 어떤 맛이길래 이게 소문이 날 정도로 예. 보시기 어떠세요? 일단은 비주얼은 제가 봤던 얼큰 칼국수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고춧가루 맛만 나는 그런 걸 좀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예 그래서 별로 얼큰 칼국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얼큰 칼국수 맛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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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이 얼큰 칼국수를 먹으면 땀이 나요. 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순한 칼국수. 네, 여기에 또 이게 맛있어요. 회장님도 매운 거는 잘 못 드시는 편이세요? 옛날에는 매운 걸 찾게 됐고요. 네. 조금 매워야 됐는데 이제 요즘은 조금 매운 것보다도 아직 젊으신데 담백한 게 좋더라고요. 네. 자, 한번 국물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도 순한 맛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칼국수에다가 이게 들깨는 다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예.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그냥 고춧가루 맛, 막 그 매운 맛 그런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본적으로 육수가 잘 돼 있으니까 네. 거기다 뭘 끓여도 그렇죠. 맛있네. 뭘 끓여도 기본이 돼 있으면 뭘 해도 괜찮거든요. 맞아.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회장님처럼 이 기본이 돼 있으니까 예, 뭘 맡겨도 예,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비빔하고 순한 맛을 먹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해장 칼국수를 얼큰 칼국수를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면이 탱글탱글 그대로야. 역시 예, 불지 반죽의, 않고 반죽의 비결? 예, 반죽의 예. 비법은 반죽에 비법은 있습니다. 반죽의 쪽밥 아니 우리 회장님이 너무 잘 드시니까 좋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저랑 같이 먹방 대결해야 돼서 저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가리는 건 그럼 없으시네요? 네, 특별히 가르는 음식 없고요. 오늘은 오히려 여기 순한 칼국수가 이게 더 맛있는데
오늘은 또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딴 때보다 더 맛있지 않은데요? 딴 때 와서 그런가요? 드셨을 때보다. 예, 예. 그죠? 네. 자, 우리 회장님, 이 IT가 사실은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네. 뭐 다문화, 뭐 소외계층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좀, 교육 혜택을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대전시에는 그 다문화 가정과 또 학교 밖 청소년, 또 소외계층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러한 학생들을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협회가 대전 다문화센터와 또 청아라 유스클럽, 대전 청년봉사단 이런 분들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뜻을 모으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하겠다 얘기하시고, 또 대전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또 대전시에 이제 정착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들 가정의 자녀들이 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가지 못한 그런 학생들도 있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최근에 그 대전시 교육청하고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 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협회가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네. 이제 학교 공부는 중간에 좀 포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학교만 공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밖에서도 직업적인 체험과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그 협회에서 KBT 평생교육원 안에 그런 학생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고 또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뷰티, 4차 산업의 뷰티 알아주시죠. 네. 뷰티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 뷰티 교육을 하게 되면요, 2시간, 3시간도 푹 빠져들어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뷰티의 종류는? 뭐, 메이크업, 네일 아트, 속눈썹, 피부. 뭐. 너무 재밌죠, 그거. 예. 근데 아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적성을, 자기들의 적성을 알지 못했다가, 저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적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미용사가 되겠다. 나는 자기 이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다.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참 보람을 좀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또 4차 산업 시대에 좀 각광받는 드론 교육. 드론 교육. 아, 드론 교육도 시켜줘요? 네. 예. 이론과 실습을 저희 교육장 안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 와,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자기만의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대전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대전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이 칼국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방체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IT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진짜 유수화가 지른다고. 네, 회장님을 만나서 지금 불과 뭐 몇 젓가락 안 뜬 것 같은데, 네, 헤어질 시간이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죠. 예. 자, 끝으로 우리 앞으로 IT 협회가, 장애인 IT 협회가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어떤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끝으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끝인가요? 네. 아쉽지만 끝이에요. 네. 현재 대전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한 7만 3천여 명 정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한 56% 정도,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질병 발생 원인이 32%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 이야기인즉슨 후천적인 그런 원인에 의해서 장애가 89% 정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하면 선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죠. 즉 그 누구나 장애를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다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장애인도 세월이 지나감에 장애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 장애인들을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 거는 대전에 제가 아까 드론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드론 축구팀을 만들고 싶어요. 드론 축구팀이요? 네. 앞서 그 대전이 아니 그 드론 축구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드론하면 대전이 메카입니다. 대전의 드론 산업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드론 축구팀이 실상은 대전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옆에 뭐 전주시나 뭐 청주시, 충주시 뭐 그다음에 강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많은 지부와 한 300여 개의 팀들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장애인들과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드론 교육을 통해서 드론 축구팀을 만들어서 올 연말에 꼭 대전시에 대표하는 만한 드론 축구팀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대회도 한번 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하려면 빨리 대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혼자는 할 수가 그쵸? 없어요. 그렇죠. 축구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기관에 좀 도움도 필요하고 기업체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교육 강사들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우리 대전 시민들이 우리 장애인 IT 협회 기억하셨다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방송을 보시고 와 기발한 아이디어다. 와 저런 게 다 있었구나. 와 한번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이 무더위에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들이 그냥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그냥 어떤 거리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명식의 맛집처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맛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이고요. 오늘 멋지게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장애인 IT 교육은 대전시 장애인 IT 협회와 함께 파이팅! 파이팅!